시장 전망과 전략 관련된 시간입니다. 시장 전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섹터라든지 종목별 전략으로 전략을 짜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략 시간에는 섹터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5G입니다. 5G 참 좋은데 참 안 올라갔어요. 실적이 이게 상반기에는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를 안 하니까요. 당장 전염병 던지고 있는데 무슨 미래 투자입니까? 대부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2분기까지도 5G 관련주는 실적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어때요? 저점을 찍고 올라옵니다. 대장주, KMW 관련해서 뭐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RFHIC,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주 진짜 많잖아요.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완만하게. 앞으로도 이 정도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5G 관련주, 장비주들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 통신사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보통 상반기에는 올해 어떤 투자를 할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짰던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5G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가 상반기죠. 상반기에는 5G 투자를 작년에 많이 못했네. 오늘 올해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 규모로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놔요. 하반기부터는, 7월 이후부터는. 그럼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을 실행해 볼까? 그럼 그때부터 5G 장비주의 실적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차피 5G는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근데 지금은 추세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대부분의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점을 찍고 하락폭을 살짝 돌려냈어요. 이런 흐름들이 저가 매수를 조금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주입니다. 완성차 업체. 이번 주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이슈가? 신흥지역, 아시아 지역에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완성차 판매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인데 규모가 큰 이런 아시아 지역에 일본차의 점유율, 그러니까 도요타에 대한 그 자동차 선유율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1월부터 5월까지 판매량을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 판매량을 제쳤어요. 그 말은 그만큼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적인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주의 실적을 좀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라든지 부품주 보유하신 분들,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한원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 좀 충격이 있었던 종목이죠. 만두라든지 뭐 부품주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랑 이제 관련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끌고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좀 무거울 수 있어요. 흐름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견디신 이후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까 통신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신주? 예전에는 방어주였죠. 하지만 성장주로 바뀌었다. 자동차주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자동차주는 가치주였어요. PER, 그러니까 퍼가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주는 예전에. 왜 그래요? 크게 성장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살 사람 거의 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자동차는 꾸준히 팔리겠지만 그렇다고 자동차가 2배, 3배, 4배 판매가 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치주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전기차라는 것 때문에 바뀌었죠.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다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수소차까지 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기차로 갈까? 네. 전기차로 갑니다. 글로벌 모든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요. 엄청난 격변이죠. 자동차주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전기차가 열어줬습니다. 이어서 수소차, 자율주행차, 더 나아가서는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차. 이런 쪽까지 발전할 수 있다 보니까 자동차주가 이제 PER이 10배에 머물지 않아요. 20배, 30배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로 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 근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지역, 베트남, 인도 이런 지역에서 현대 기아차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모멘텀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5G,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아쉬우시죠? 네, 아쉬움이 남다. 혹은 저와 함께 더 공부하고 싶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못했던 공부 마음껏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교육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 정말 많아요. 많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기초부터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런앤런 오늘도 이제 단독으로 또 원맨쇼로 또 진행했던 방송이었습니다.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 교육 최대한 많은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더 양질의 강의, 양질의 시황 내용들 좀 더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한번 봐서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네, 반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익히셔야 내 것이 되니까요. 항상 반복 학습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변함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